자, 이런 총설을 대장경화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대학국사 의청 같은 경우는 저걸 이어가지고 저기서 빠진 주석서들, 경전의 주석서들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의천의 속장경. 저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장경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가 끝났죠. 그 뭐 주석서, 그 목록 정리하다가 조금 만들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물은 안 남았죠. 있긴 있는데 그게 풀세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풀세트가 돌아다녔으면 그게 유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조대왕경 같은 경우는 불이 탔지만 찍은 게 있어요. 찍은 게 있어. 그래서 초조는 완질이 있습니다. 초조는 완질이 있습니다. 선에서도. 선의 어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록이라는 게 있고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거나 안 그러면 뭐 주석서까지도 포함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크게 범주적으로 보면 그리고 중국에는 어록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록체. 유교식으로 말하면 문집이고 저 어록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어록이 뭐냐면 논어라고 하는 책이죠. 공자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했었던 것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편집을 한 거냐면 공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추모제 같은 거 할 때 야 선생님한테 나 이런 거 들었어? 이런 거 들었어? 이래서 서로 논의해서 지었다 그래서 논어야. 그렇게. 야 그거 너도 들었지? 그리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모 문집이지. 선생님 추모 문집.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걸 어록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경전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게 어록이 제일 많이 발전한 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그래서 그분들은 경전을 쓰는 게 아니고 저런 어록들을 자기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서로 이제 선문답을 하는 거죠. 선문답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책으로 다 묶어버렸죠.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오등록입니다. 전등록, 흑등록, 보등록, 광등록, 연등회요 라고 하는 오등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봐도 저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어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그 콘서트 같은 거예요. 대본이 있는 거예요. 대본이 있는 거. 영화나 연극처럼 대본이 있는 거. 그런데 이 어록이라고 하는 거는 대본이 없고 버라이어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버라이어티인데 이거를 다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어티 이런 프로들 중에서 재밌는 거를 다 묶어가지고 아예 정리를 해버렸어. 쫙. 그러면 저걸 이제 버라이어티로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 저거를 뭐 저렇게 개그 콘서트처럼 어떻게 대본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 사실 시대가 지금 시대에는 현대 같은 경우는 뭐 개인 SNS도 많고 뭐 이래서 개그 콘서트 같이 이렇게 짜서 하는 개그가 안 먹히죠. 재미가 없잖아. 식상하잖아. 돌발이 많이 나와야 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막 보고 읽고 어쩌고 이게 뻔한 거 이거 싫죠. 그러니까 개콘이 폐지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개콘이 시청률 1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때는 짜고 하는 걸 사람들이 선호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죠. 무술도 마찬가지죠. 되게 재밌어요. 무술도 짜고 하는 무술이 있고 그게 이제 보통 전통 무술들이 대부분 이렇게 서로 맞춰서 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 이종격투기 뭐 이런 그냥 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이 붙여봤더니 짜고 하는 무술, 전통 무술들은 다 깨지더라. 이게 요즘 나오는 거거든 추세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어록이라고 하는 건 화로와 같은 거예요. 요거는 약간 박제된 느낌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표본 느낌이야. 표본 느낌. 정제되고 딱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실 가면 이렇게 병 안에 이렇게 다 포르말린 안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애들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생생한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박제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의 종말입니다. 선의 종말 시작.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게 표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정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이야?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교종이 어느 정도 이상 작동을 하고 있었으면 선이 저렇게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종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때는 다 총서 만드는 게 아주 바람이 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문화가 논어에서부터 시작하는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사마천의 사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마천의 사기가. 왜 중요하냐. 아, 두 놈이 얘기하는데 그걸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야. 마치 CCTV에 녹화된 것처럼. 근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둘 중에 누가 불었는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네가 그걸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못합니다. 인간이면 못합니다. 대충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라는 정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아주 디테일해요. 옆에서 뭐 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어록에서도 발견이 되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걸 전했을까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다 전해졌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 편집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 편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생명력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선이 가장 경계하는 거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네,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또 너무 많아요. 분량이 또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냐면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려 뽑은 명구 100 뭐 이런 걸 또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호극근이라는 사람이에요. 벽암록 화두 100개 추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야 이게 가능한가 쉽죠. 저게 이제 임재종 계열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종용록이라고 해서 저거는 묵조 계열에서 묵조선 계열에서 조동종 계열에서 나오는 거는 요 종용록입니다. 여기도 화두 100개를 추린 거예요. 딱 봐도 선이 한 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선 중심자지만 저는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당나라 때 선을 얘기하지 송나라 때 선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송나라 때 선을. 그러니까 당나라 때 선은 버라이어티예요.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룰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이 오면 그 상황을 보고 다삭 치는 거야. 근데 송나라 때는 정형구가 있어. 그래서 뭘 너가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우리 예전에 태권도 저도 태권도에서 태권도 하면 이쑤시개라고 서로 맞춰 겨루기가 있어. 맞춰 겨루기. 그래봐야 진짜 싸움 붙으면 두드려 맞아. 그거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딱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게 제도화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화두를 잡아요. 그게 간화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구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두는 원래 다른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타파하면서 그 사람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그래서 이 원호극근의 제자가 대해종고인데 대해종고가 이 벽암록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생기발랄한 활발발한 것들이 다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양반 때문에 이 가나선이 확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라고 하는 건 화두를 관조한다라고 하는 거고 화두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고 이 화두라고 하는 거는 말의 머리예요. 그러니까는 으뜸되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세상에 낙서금지라고 하는 게 있다. 낙서금지는 낙서를 금지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낙서지만 낙서의 성격을 넘어선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언어가 끊어진 자리로 넘어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말 중에서 최고 말이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화두 자체도 사라진다. 낙서금지는 저 낙서금지라는 팻말을 써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낙서가 더 이상 없으면 주인이 지운다.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 국가 권력들이 저렇게 하니까 뭐가 있냐면 공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화두나 공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공안은 국가문서라는 뜻이에요. 국가문서. 국가문서.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저렇게 하면 저것은 불변적인 거고 네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되면 주특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버라이어티는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막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저게 진짜 선이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게 이제는 어떤 시설 안에서 앉아있는 것 같은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죠. 이때 정립된 게 지금까지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전공했지만 저 송나라 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저는 당나라 선을 살려야 지금 현대에 맞지 송나라 선으로 가갖고는 저건 뭐 답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명상시대 뭐 이러면서 명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 진입장벽이 겁나 높아. 그러면서 또 어떤 권위를 세우냐면 선이야말로 최상이다. 최상승 근기만 할 수 있다. 당나라 때는 그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 뭐 이러면서 가장 쉬운 거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송나라 때가 되면 최상승 근기만 한대. 최상승 근기만 하니까 뭐냐면 몇 사람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팔이 날린다는 거예요. 인간문화재가 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커피와 차 얘기를 제가 전에도 잠깐 해드렸었는데 커피는 믹스커피 아니면 자판기 커피 200원, 3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만 원까지 쭉 올라가는 거고 차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했죠. 그러니까 차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대중적으로 쫙 끌어모아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게 당나라 때 선이었었어요. 근데 송나라는 그걸 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종이 무너지면서 선이 주류가 되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투쟁 정신이 없어. 그리고 사대부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러한 안정적인 데 물드는 거죠. 자기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먹었으면 참 좋은데 여기에 거란이라고 하는 결안의 요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서하가 있어요. 서하가. 서하가. 이게 원래는 하나라입니다. 근데 예전에 하은주 할 때 그 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구분하려고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5대 했었잖아요. 양당 지난주 그거를 다 후자를 붙이는 게 헷갈릴까 봐 그래요. 헷갈릴까 봐 그런 식으로다가 붙인다고요. 그래서 이거 서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연운16주입니다. 연운16주 하이패스.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게 전현의 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요나라 성종이 치고 내려와요. 어디까지 치고 내려왔냐면 송나라 수도는 개봉입니다. 개봉인데 정주. 그러니까 지금 낙양 옆에까지 치고 내려와요. 쭉 치고 내려오니까 수도까지 내려오겠다라고 싶어서 저 전현의 맹약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협정.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송나라 진종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친정을 합니다. 저 요나라도 마찬가지고 성종이 직접 내려왔거든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싸웠는데 뒤지게 깨진 것 같아. 한번 뒤지게 깨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역사에 안 나와요. 그냥 싸우려고 했다가 강화했대. 근데 강화했는데 강화 조건이 뭐냐면 왜 이렇게 삥을 많이 뜯겨. 왜 이렇게 삥을 많이 뜯겨. 미단 20만 필 매년이에요. 매년. 은10만 양을 매년 준대. 아니 맞지도 않고 저렇게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마 뒤지게 맞은 것 같아. 근데 쪽팔리니까 역사에서 뺀 것 같아. 안 맞고 그냥 두 황제가 만나서 내가 돈 줄게 그만하자 이랬다고 나온다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 금액이. 저것 때문에 나중에 송나라가 적자가 난다니까. 송나라 재정이 적자가 난다니까.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고 그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송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우리는 대국이니까 오랑캐한테 좀 이렇게 하사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정신승리 좀 또라이 같은 짓이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또라이 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뭐 진 게 아니다. 그냥 좀 줬다. 못 사는 애들 좀 도와줬다. 도와준 금액으로는 너무 크다. 돈에 날라간다 그러다가. 근데 또 서하랑 또 부딪혀요. 서하랑은 조그만 나라거든. 요 부딪히면 그냥 이기면 됐을 건데 또 거기다가 또 갔다가 돈을 박아요. 서하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맛집이라면서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또 돈을 뜯어가. 그랬더니 매년 아 너네는 저만큼은 못 주겠고 13만 필에 5만냥. 이 두 개 때문에 만성 적자입니다. 세금을 걷어도 시작하자마자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월급이 300인데 돈을 쓰기도 전에 이자가 150이 나가. 아, 그런 집 있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뭐 월세 메꾸다가 내가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거기서 송나라가 각성을 하죠. 바꿔야겠다. 그게 왕한석의 신법이야. 그게 왕한석의 신법이야.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연운 16주만 어떻게 하면 저 하이패스만 막을 수 있으면 야 그러면 전해가 내려올 게 없으니까 쉽게 못 내려오니까 돈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다 틀린 생각이 아니고 맞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됐느냐? 됐으면 안 망했겠지. 됐으면 안 망했겠지. 송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송나라가 이만큼 가는데 여기서 1126년에 정강의 변이라고 휘종과 흠종이라는 황제가 제표하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또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 여기에 이제 저 요 나라 말고 또 한 마리의 승려이가 또 들어옵니다. 맛집이라면서요? 이러면서 또 한 마리가 들어와. 그게 금나라예요. 만주족. 만주족이 살살 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또 만주족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북송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송나라가 재밌지. 그래서 만주족 좀 어떻게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을 끝장내는 놈들이 나타나죠. 그게 몽고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서하에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금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몽고 내려와서 끝냈고 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나 싶을 정도로 참 왕조가 삥뜯기다가 끝난 왕조예요. 삥뜯기다가 끝난 왕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금나라하고는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삥만 뜯기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한족들은 그런 걸 더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삥을 뜯기더라도 그거는 밑에 놈한테 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군신관계로 만주족이 군이에요. 송나라가 신이고 쟤네들이 그렇게 안 셌어. 우리 역사에서 보면 우리한테는 좀 많이 셌는데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별 볼 일 없습니다. 한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센 거야. 지금 센 거야. 쟤네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송나라 북송 이야기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송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송 남송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송시대에 또 강력한 무슨 면모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송하면 드디어 주자. 주자 얘기를 또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만리장성, 이게 황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연운 16주, 여기에 서하, 거란, 거란의 요나라, 요 연운 16주가 이제 걸려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요 위에가 이제 여진족, 금나라, 금나라가 살살살 이제 머리를 쳐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화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금나라하고 연합해서 요 나라를 조집시다. 그리고 우리는 연운 16주를 탈환합시다. 아, 좋은 생각이잖아.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액기스, 황제 버섯 감로수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